안녕하세요. 비주얼리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시네마4D를 활용한 클로스 시뮬레이션 튜토리얼입니다. 3D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입 시절에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맡게 되면 출근하기 싫고 기절했다가 일주일 뒤에 일어나고 싶어졌을 만큼 정말 하기 싫고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들이 몇 개 들어가기만 한다면 포트폴리오의 퀄리티가 상승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꺼리는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간단하게 일부 기능만들을 활용하여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클로스 시뮬레이션에 앞서 간단히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 플레인을 만들어 주고 세그먼트를 40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뷰포트 쉐이딩뷰를 변경해보니 세그먼트가 엄청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도넛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역시 세그먼트를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태그를 넣어줄 건데 쉽게 생각해서 클로스로 생각하는 것에 옷 모양을 넣고 클로스와 만나는 것에 옷걸이 모양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재생해보면 클로스 같긴 하지만 너무 늘어나서 프로젝트에 들어가 Substeps를 늘리고 Temper를 줘서 늘어짐을 줄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클로스 느낌이 드네요. 이제 원하는 형태 만들어졌으니 Current State of Object로 고정된 형태를 따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스 태그도 새로 달아주고 재생해보면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데 중력값을 제로로 바꿔주고 재생해보면 이제 가만히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의 포스를 따로 빼와서 오브젝트 패널 옆에 두겠습니다. 먼저 터뷸런스를 불러오겠습니다. 대충 아무 수치값을 넣어주고 재생해보니 클로스가 강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너무 강해서 강도를 좀 줄이고 스케일을 키우겠습니다. 여기다가 클로스의 마찰을 위해 프릭션을 불러와 더욱 사실적인 느낌을 주겠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니 클로스가 많이 각져있고 깨져보이는데 Subdivision Surface를 넣어주면 이렇게 괜찮아지니 걱정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켜놓고 작업하면 너무 느려지니 잠시 꺼주시고 이번에는 다른 기능을 끄고 Rotation을 불러오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도를 올려가지고 재생해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로테이션을 움직여 방향성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윗부분에만 로테이션을 주고 싶어서 필드에서 스피어 필드를 불러오고 원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도록 움직여주겠습니다. 강도를 더 늘려주고 재생을 해보면 제가 필드를 넣어준 부분을 중심으로 클로스가 로테이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섭디를 켜서 보니 벌써 렌더를 하고 싶어지는데 우리가 앞서 만든 것들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터뷸런스를 다시 켜서 재생해 보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좀 줄여주고 터뷸런스를 하나 더 만들고 앞선 것보다 스케일을 줄이고 강도를 다르게 하여 디테일을 더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뮬레이션 포스들도 켜서 재생해보면 클로스 같긴 한데 너무 강한 것 같고 로테이션의 파워보다 터뷸런스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조절해주겠습니다. 이제 더 마음에 들긴 하지만 좀 더 넓은 영역으로 로테이션을 먹었으면 좋겠어서 필드의 스케일을 키워주겠습니다.
재생해보니 전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계속 재생해보면서 보는 게 너무 불편하고 컨트롤하기 어려우니 저는 클로스를 알렘빅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300프레임은 너무 길어서 좀 줄여주고 클로스를 우클릭해서 베이크에서 알렘빅을 눌러주겠습니다. 알렘빅을 만드는 중에 설명드리면 알렘빅은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변형되지 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2D니 유저분들이 만든 시뮬레이션을 받아서 시마4D에서 렌더를 하거나 마야에서 잡은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가져와서 작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누가 알렘빅으로 뽑아달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구워졌는데 클로스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기존의 것은 눈을 꺼주시고 알렘빅 오브젝트를 눌러 옵셋을 요리조리 움직여보면 느리게 재생되었던 애니메이션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알렘빅의 위치를 좀 중앙으로 오도록 올려주고 전 일단 지금 세이브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불러오고 여기저기로 움직여보면서 최적의 앵글을 골라보겠습니다. 옵셋으로 이렇게 특정한 형태를 스틸로 렌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위에 프레임의 수치를 조절하여 애니메이션으로 렌더해 보겠습니다. 0프레임에 키를 찍어주고 마지막 프레임에는 제일 괜찮을 것 같은 프레임으로 키를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1초가 되는 25프레임에서 주름이 확 잡히는 부분으로 키를 찍어줘서 초반부에 빠르게 주름이 잡히고 이후에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하게 애니메이션을 확인해보기 위해 뷰포트 화면을 프리뷰로 렌더해보겠습니다. 렌더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맨 아래에 메이크 프리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해보면 이렇게 프리뷰로 렌더할 수 있는데 재생해보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 여기에 텍스처도 넣어주고 라이팅도 간단하게 해서 렌더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도 다양한 재질을 넣어보시거나 초반 부분의 로테이션 값이나 터블런스 값들의 디테일을 바꿔보시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